다들 아우성을 칩니다. 지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문제인 것은 요즘에 꿈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흙수저론을 말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헬조선을 외치면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론은 그러한 젊은이들의 말을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꿈꾸는 것을 묵살해버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 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라고 하는 책을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했던 1945년 이후에 사업을 일구신 1세대 기업가들이십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견인한 그런 분들, 그들이 한 행동과 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력이나 자원 등 모든 것을 일제에게 다 수탈을 당한 고 바로 직후인 광복, 또 6.25 사변으로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3M이죠. 맨땅, 맨손, 맨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뛰면서 기업을 일으킵니다. 국가 경제를 세워나갑니다. 전후 세계 최빈국에 원조받던 나라, 이 나라를 원조주는 나라로 부흥성장시키는 일에 일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유일한 자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찬란한 꿈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통하여 나라에 보국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만드는 재료다. 경제잡지 포브스 4월호에 참치로 유명한 동원산업의 김재철 회장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를 많이 누렸습니다.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두렵고 파도가 무서워서 그걸 피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파도와 태풍의 중심점으로 배가 끌려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파도 가운데로 두려워도 또 걱정이 돼도, 그러나 눈 감고 팍 이르렁 물고 정면 돌파를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바람의 뒤에는 그 바람이 바다를 막 휘저으면서 끌어당기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떼가 반드시 큰 폭풍우 뒤에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한다고 잔잔한 바다만 찾아다니다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면 도전하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배 가득히 실린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만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오늘날, 아하, 한국 사회에 영웅이 사라진 것은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져 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월등 기량이 뛰어난 알파고였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확률과 통계와 계산으로 접근할 뿐 인간의 무궁한 그리고 무한한 꿈꾸는 능력, 그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꿈꾸는 능력 때문에 축복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과 과학과 역사는 이렇게 찬란하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꿈을 꾸지만 나중에 그 꿈이 그 사람을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꿈에 대해서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아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요셉 시리즈의 총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성한 가지와 같은,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나간 것과 같은 그런 사람,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지가 질병의 담벼락, 환경의 담벼락, 한계의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으로 요셉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의 꿈은 형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했듯 다스리는 자로서의 꿈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아버지가 들을 때도 역시 선명하게 요셉의 꿈은 다스리는 통치자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함이죠.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요셉의 꿈의 오리진, 그 기원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훗날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이 요셉의 꿈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장점 쓰고 자기의 단점도 써보고, 세상 돌아가는 시류, 앞으로 뭐가 유망하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딱딱딱딱 자격증 따고 스펙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학벌을 만들고 인맥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은 말 그대로 잠자다가 그 잠 속에 스며들어온 그런 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때로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요셉의 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 안에 꿈으로 넣어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붙잡아 휘감아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꿈에 사로잡혀 버리신 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 자신 역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사람을 점점 더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요셉을 나중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는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꿈의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나는 꿈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냥 여기서 다 주여 꿈주 없어서 하면서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자면 그 꿈이 생겨날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을 통해 계시를 주셨지만 성경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입각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꿈을 주신다. 할렐루야.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비참하게 공포감 가운데 빠져 죽을까 두려워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그들이 꿈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꿈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그들이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나아가리라고 하는 꿈이 생깁니다. 드라마틱한 변화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썼다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 카르테논 토스, 이건 충실하게 계속하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다, 이게 뭡니까? 기도 한 번 두 번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주야! 꿈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지쳐가지고는 기도줄 쉬어버리고 놔버리고는 왜 나는 꿈이 안 올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롱한 꿈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축복 중에 축복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오늘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아니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그 위대한 꿈을 손에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분이 여기 나타날지 모릅니다. 샘물을 확 휘저어버리면 이게 뿌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만 가지 잡동사니들이 다 가라앉는 그때 투명한 시냇물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특장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행복한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는 정말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최선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평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잡동사니와 같은 오만 가지 고민과 갈등들, 욕심, 정욕, 상처 등으로 인해서 영혼이 완전히 진흙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요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가 함께 들어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부유되어 있었던 영적 오물들이 가만히 내려앉으며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찬란한 빛나는 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붙잡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며 예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영혼이 맑아지며 여러분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요엘서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짱아치가 되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상과 꿈을,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중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몸은 젊지만 마음은 늙은이와 같이 축처져 있는 그 무기력한 사람도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꿈과 이상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말부터 지으려고 교육관 설계가 다 마쳐져서 이제 오늘 뭐 여러분 주보 안에도 괜히 말했네요. 그거 꺼내지 마세요. 주보 안에 보시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교육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카드인데 이 교육관의 설계를 하신 분이 부산의 동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건축설계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동서대학교 설립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지난 12월에 소천을 하신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장성만 목사님. 저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신 분이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정말 한국이 핍절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고 정말 가능성이 없고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 국가 그 한두 개 빼놓고 가장 못 살던 그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많이 나가지고 여덟 식구 소년가장이 돼서 이 장성만 학생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어렵고 정말 뼈 빠져라 이래도 입에 풀칠이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문받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인데 그때 예수 잘 믿는 할머니의 한마디가 장성만 학생을 살렸습니다. 성만아, 너 힘들지? 빌사일삼 꼭 붙잡아! 빌사일삼! 여러분 빌사일삼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빌사일삼.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빌사일삼. 그때부터 이 중2짜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붙잡았어요.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빌사일삼 빌사일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꿈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유학 가야 되겠다. 유학 가야 되겠다. 나 유학 가야 되겠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는 일본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마칠 때쯤 이 미국 선교사님이 도전을 합니다. 자네 말이야. 더 크게 나라를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네 말대로 섬기고 싶다면 큰 물에서 공부를 해야 돼. 미국을 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해. 빌사일삼. 그러면서 막 빌사일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미국으로 갔는데 기숙사에 뚝 떨어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숙사에 도착한 그날부터 200여 군데의 미국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이 오더라는 겁니다. 편지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자기를 미국 가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아무개 청년이 코리아에서 가는데 정말 깡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빌사일삼 붙잡고 지금 나라를 살리고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을 자기가 돕는 일 하겠다고 미국 간다. 그러니 초청해서 간증 집회하면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을 것이다. 200군데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나는 코리아에서 왔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증한 결과 여기저기서 십시일반 조그만 돈이 생기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 부산 땅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폐과수원을 샀습니다. 학생을 19명을 모았습니다. 내가 여기 학교할 거다. 들어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훌륭한 인재가 돼서 나라 살리고 사람들 도와줘라. 왜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왔는데 딱 와보니까 폐과수원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서 다들 이게 뭐냐고 데모를 했더니 이 정 목사님 말씀 나와 같이 벽돌 찧어가지고 지금부터 학교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그만 교실을 지었는데 화가 나잖아요. 우리를 뭐 막노동꾼으로 하냐. 막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미술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이 장 목사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해가지고는 도화지에다가 학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 학교가 될 거다. 다들 불평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 위대한 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운 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19명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경남 정보대학, 지금 최고의 전문대학 중에 하나요. 또한 1991년도에는 동서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2001년도에는 부산 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해서 지금은 학생 수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는 정계에도 진출을 해서 부산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장성만 목사님의 혜택을 그래서 결국 그 동서대학교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앙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귀하고 찬란한 꿈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꿈을 부어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는 그릇이 되라 우리에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그 그릇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구별됨의 그릇. 그렇습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집 앞에서 치는 거 아닙니다. 자, 산 넘어 목초지 풀 있는 곳에 가고 거기도 떨어지면 또 산등성이 몇 개 넘어서 거기 목초 있는 곳에 데리고 가는, 짧게는 일주일이요 멀리는 몇 달이 걸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양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그러한 원거리 목동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17살의 한창 사춘기 청소년의 그 상황입니다. 피어 프레셔, 동료들, 또래들의 압박에 굉장히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잠바가 대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만원 비싸면 100만원이어서 부모 등골 부러뜨린다,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는 별명 붙었던 그것을 우리가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를 왜 이 아이들은 그걸 입고자 했을까요? 동료들이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안 입으면 동료들의 또래 압박을 받으며 외톨이가 되는 것, 그걸 피하고자. 지금 형들하고 함께 목초지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함께 노숙 생활을 하며 그렇게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못된 행동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아주 악한 행동이다,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 사람 굉장히 샤프한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자기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 그 형들의 미워함과 증오함과 폭력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악행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가 교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구별됨은 훗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구별되고자 하는 특징,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이지만 계획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주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절제절도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먹방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요리사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CIA라고 하는 중앙정보국이 아닌 유명 요리학교예요. 거기에 유학을 간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사람들은 요리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힐튼 호텔의 총주방장인 박효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효남 씨. 총주방장, 수백 명의 요리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빵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의 네로라 하는 요리학교를 나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은 중조리 다요? 조리면허, 그 조리면허, 그거 하나가 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힐튼 호텔에서 잔뼈가 굵게 죽어라 고생하며 밑바닥부터 그렇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프랑스 요리를 프랑스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와도 이분이 요리를 하고 미국 대통령 여러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이분이 가서 요리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건희 회장이 신라 호텔로 데려가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힐튼 안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키워준 자기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십 년째 지키고 있는 철칙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습니다. 왜요? 요리사가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고 미각이 둔감해져서 요리하는 일에 최선을 못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자기관리 절제하며 아침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구별된 그릇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수 있고 또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 다른 박질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부어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그릇은 신앙인격, 즉 성품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어느 때가 되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은 고급 재료에 긴 기장을 가지고 있는 또 팔이 긴 고급 의류 중에 의류입니다. 때때 색동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노동하기에 부적합한 옷이라는 겁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러므로 노동이 면제된 대를 이을 장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옷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편에 이 형들의 마음이 오죽 뒤틀리겠습니까? 문제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어요. 17살. 그러니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요셉의 그 현장을 한번 상상으로 신방을 가보세요.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허리가 휘어져라 밖에서 일하고 땀 범벅이 돼서 쉰내 풍기며 들어오는 그 시커멓게 탄 형들. 그런데 보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서 그냥 주스나 빨아마시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냥 이야기 다 듣고 얼굴이 하얗고 손이 보들보들한 이 요셉이
팔짝팔짝 뛰면서 자기들에게 만면에 구김살 없는 아주 청순한 미소를 띠면서 형들에게 다가가지고 하는 말,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소. 이 들이대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말할 때 형들이 얼마나 배알이 뒤틀리고 얄밉겠습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 일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 11절 보면 형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는 거죠. 미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지만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격, 즉 우리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에게 반발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복음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학을 띠며 거부 반응을 탁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 없는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말과 태도 때문에 부정적 반응이 탁탁 튀어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말로써 그 진리를 지키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인도의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영국의 제국주의가 인도를 지금 잡아먹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국인들의 제국주의는 인도인들을 학대합니다. 착취합니다. 압박합니다. 진리와 삶이 불일치. 이런 간디의 지적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학교에 밀어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왜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펄펄하며 칼을 뽑아서 내가 저것들 다 쳐 죽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혈기, 자기가 살아서 뛰는 그 모습대로라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4절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미성숙한 신앙인격과 미성숙한 성품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니 요셉은 광야 학교에 내던져 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는 꿈을 꾸었을 때 섣불리 내뱉기보다는 기도로 숙성시켰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미숙한 신앙인격과 성품이 점점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감사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이것을 선포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는 5차원 전면 교육을 도입하게 하시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 전문가도 계시고 거기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의 꿈이 이게 선포가 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장학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 재단을 설립하자라고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성도님 한 분이 봉투를 보내왔어요. 이거 뭘까? 그랬더니 목사님 장학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봤더니 일자가 있고 공자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어두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써다 보니까 무려 1억 원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야 뭐 1억 원 껌값이니까 지금 안 놀라시지만 여러분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보통 사람이 이게 야 저는 놀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선포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인격과 성품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인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루어지고야 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재료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요셉 시리즈를 살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가능을 계속 노래하고 불가능에 대하여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